이게 놀이라고 당근 칼 유행의 우려입니다. 알록달록한 색깔의 이 장난감 혹시 한 번이라도 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최근 초등학생과 중학생 사이에서 이른바 당근 칼이라고 불리는 장난감입니다. 진짜 칼은 아니고요. 칼 모양이 당근처럼 생겨서 당근 칼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네. 영상을 보니까 손목 스냅을 굉장히 잘 이용하는데 칼날처럼 생긴 부분을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하면서 가지고 노는 뭐 그런 건가 보죠? 네, 맞습니다. 칼날처럼 생긴 부분을 칼집에 넣을 수 있게 만든 접이식 주머니칼, 잭 나이프 아시죠? 그 잭 나이프처럼 생겼습니다. 사용 연령은 14세 이상, 사실상 어른들을 위해서 나온 장난감인데요. 그런데 요즘 이 장난감 때문에 학부모들 사이 근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인근 문구점이나 무인가게 등에서 어린이들도 저렴한 가격에 아무런 제한 없이 이 당근 칼을 살 수 있기 때문인데요. 또 더 문제인 게 칼 모양인 것도 참 찝찝한데 이 장난감을 이용한 찌르기 놀이, 인질 놀이와 같은 위협적인 놀이 문화가 아이들 사이에서 성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학교에 보내고 지금 TV를 혹시 보시는 학부모님도 계시면 잘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실 찌르기와 인질이라는 그 단어 뒤에 놀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것 자체가 부적절해 보거든요. 아이들이 행여나 칼부림 사건 뉴스 보고 모방하지는 않을지 우려도 됩니다. 네, 그런 우려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SNS에서는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당근칼 기술, 당근칼 사용법 등의 게시물들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대구광역시 교육청은 관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학생들이 당근칼을 가져오지 못하도록 가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지도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네. 누리꾼들은 흉기에 대한 아이들의 경계심이 무뎌질까 걱정된다. 아이들이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것부터 문제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네.